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본문에 오네시모 という人が 登場します.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오네시모 という人は どういう人なんでしょうか?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국추대운다 와갖고 다또 표현しています. 그럼 어떻게 낳은 아들일까요? 자, 도노요니 운다 고난でしょうか? 골로새 교회를 처음 시작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고로사의 교회를 始めて始めた始めた비데몬には 오네시모 という 시모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인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네시모와 집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사사게라했다 이마시다けれども 예수様을 신지테와 이마생데시다. 그리고 어느 날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소시데 아르시 로마에 니게테 이키마스. 로마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갈 곳이 없었어요. 로마니 있다고 또 있다는데가 속고대 뭐 요르도쿠르모 나갔다는데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소레테 마모나쿠 무이치몽니 나테시마이마시다. 그때 오네시모는 주인을 통해서 들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니 오네시모 마침내 주인을 통해서 키타 히토 바울로 또히토 오모이다시마시다. 그리고 그가 지금 로마 옥중에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소치테 히토 바울가 로마노 소노 로야니 도지코메라레타 나레테 이르 이것도 오모이다시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소치테 소노 히토 바울이니 다지네테 이키마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모를 만나줘요. 시도 바울은 뭐 지분이 다진했다 기타서 오네시모 지명을 무카이트 그레마스. 그리고 그의 사정도 들어주었습니다. 소시테 카리노스의 지조를 전부 키이트 그레마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소시테 소리오 찬스토시테 오네시모니 예수様의 것도 스타이마스.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소시테 소는 예수様의 관する 복음을 키이트 카리오 오도르크 그것도니 예수様을 신지려니 나리마시다. 그러고 난 후부터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리카라 카레와 완전히 変わって 이키마스. 그래서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코로요나 오네시모의 것도 시도 바울과 국추대 운다 와가고다 또 바울과 이때로 왔게 됐어요.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다っていうのは 신권によって 生み出した 고 의미しますね.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にとって 사도 바울은 신권의 父となります. 그리고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참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にとって 오네시모와 신권의 息子になったわけです.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주1세치니와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는 前には あなたにとって 役に立たない ものでしたが 今は あなたにとっても 私にとっても 役に立つ ものとなっています. 사도 바울이 도망쳐 나왔던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뉘에테기타스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가시나가라 각격했다 태감의 내용인데요. 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나 또 빌레몬에게나 유익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가 오네시모와 저는 빌레몬이도때 役に立たない 모르듯이다가 이마와 빌레몬이 다시테모 지분이도때모 役に立つものになっています. 또 이때ま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고마데 이해를 것도와 오네시모가 신뢰できる 히토에토 가에라레테 있다카라데시다. 바울이 데리고 있어 보니까 오네시모가 정말 유익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과 일종이 쓰고시데 믿더라 오네시모와 도테모 약근이 다스 모노데아르 것도가 바꿨다는데스. 그러니 돌아가면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도때모 이에 가했더라 빌레몬이도때모 약근이 다스 히토데 아르토이고도 모우치도 다시 카메테이로 왔게데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시간이 지난 지금의 내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様을 사실은 신자 도끼도 신지때까라 냉기지가 다때까라모 소노 스카타와 가라나케라베키나이 또이고 또 의미시마. 다시 말하면 성장되어지고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말이 세조시대 세지그시다 스가타에도 가라나케르나나이 것도 의미するんです.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노요니 가왔다노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니 고노요니 가했다리마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そのオネシモ をあなたのもとに送り返します. 彼は私の心そのもの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내장,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ここに彼は私の心そのもの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매우 친밀한 사람, 그다음에 마음을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부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これはギリシャ語では 親密な人、信頼して委ねることのできるしもべ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には 엘리에셀という 시부베가いました.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종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그는 가장 신뢰받았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には 多くの 시부베가 いますけれども 엘리에셀은 특히 신뢰されている 시부베でした.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때는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이노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시모베でもありました.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얻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일에도 그 엘리에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だけじゃなくて 자신의 息子 이삭의 요매를 맺도록니 맺도록부터니 카레니 단혼다 왔게です. 하란에 가서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 오라는 거예요. 하란 또 요친이 있대 자신의 息子である 이삭의 妻を 맺도록 기나사이 또 단혼다 왔게です. 하란까지 가는 길만 해도 20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란에노 미치노리와 뭐 니즈니치 그라이 가까루요나 교리데시다. 게다가 그 넓은 하란 땅에서 누가 이삭의 아들 아내인 줄 알겠습니까? 맞다. 저는 시로이 저는 하란의 지대 이삭의 스마니 나르 히토가 다레라 다레다를까 싫고도 뭐 느끼나이 자리마세요. 또 그 많은 하란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을 택해 올 수 있을까? 맞다. 저는 시로이 하란의 지대 슈나르 감히사면 여기 스카트로 조세요. 도대체 미스케테 쓰레테 그르고토가 되기는 되시오. 또 이삭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다. 저는 조세가 집인의 슈진의 무스코다로 이삭의 스마이나 때 그릴까. 소로고토모 심파요난데. 하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카시는 슈진의 고토마에 주어진시때 이삭의 소노 스마오 미스키를 다면이 셋째는 이노타도 가있다리만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소노요나 이노리지 카미사마와 고따에테 그다사이마시다. 이렇게 주인의 말에 충성된 엘리에셀에게 아브람 또한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리오니 주지츠나 소노 시모베 엘리에셀이니 아브람은 카리노 것도 신뢰시때 이런 나 시고도 맡아서 것도 되기단데스. 이런 사람을 신복이라 하는 거예요. 고노요나 시모베의 것도 와타시노 코코로노요나 시모베다 또 유와케데스.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네시모와 집은 슈진이를 듣기니와 예사마의 것도 신념하생되시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로마로 도망갔었습니다. 저시대 집은 같은 이키다 유엔이 로마에 또 니게트 있기마시다. 그런데 우리 또한 세상의 종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지요. 와타시타치만 그 요노 도레이토시대 지분가 스키 같더니 이키다이 또 오무 토끼가 아리마시다네.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예사마노 그것도 싫어하더니 뭐 지분가 오모이노 마마니 이키다이 또 오무타 토끼가 왔다데시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어요. 시카시 예사마니 대하이 와타시노 진세이노 목데키가 카와리마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 딸로 변화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로시라 마고토노 카미사마노 무스코 무스메니 나라나케레바 나리마센. 주인에게 인정받는 신복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즈니 미투메 나레루 오늘 고코르노 시모베다 또 이와레루 요나모노니 나리마쇼. 그러기 위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노다메니모 와타시노 이노치 미치에도 미치미도 사셨다. 마주 예수 그리스도니 감사의 마음을 사사게 되기마쇼.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의 종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맞다. 이노치노 미치요토 미치비쿠 미치요 다다시 고시테 그리요 주노 시부베니모 감사하는 고코로 모테 세시테 이키마쇼.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나렸다고 또와 뭐 간단히 또 믿음을 나렸다 와케 되어 아리마센.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면서 그를 돌봐왔어요. 바울 시도 바울과 오네시모 미고토보다 야시나이 카네는 오세와야 멘도 믿단데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런나 시노 하다라키오 마카시나가라 감히사만 스카이르 소노 스가타오 믿기마시다.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나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도노이나 고코로데 고코로 오모테 주지시테르노카 카미나사만 하다라키시테르노카 요코데 쭉또 믿대 있단데스. 오네시모 역시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뭐 지붕과 미치비 때 그 시도 바울이 견시적이나 그런 고꼬로움 못해 스카에 때 있다 것도 되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도 바울이 신뢰를 얻을 때 있다 또 모이마스. 어느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나코노 마치데 교회를 다테타 복시 센세 아카시오 기타고 또 가니마스. 그 마을은 무당과 잡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을 반대하였어요. 에, 소노 아노 마치와 아노 미코야 소노 그 이런나 가미가미요 수하시테타노데 교회를 다테르 것도 반대시테마시다. 더욱이 특별히 더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한 마을 회장이 있었습니다. 독군이서는 교회를 다테르 것도 학가시 도테마노 보가시테 있다. 소노 마치노 손초가 있던데. 교회를 세우려면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땅 사는 것을 마을 회장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었대요. 교회를 다테다면이야 소노 마치노 토지오 가와나케 이케나이스케도모 소노 손초노 교회오 에나케레바 이케마센데시. 당연히 마을 회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소노 마치노 손초와 소리오 한타시테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셨어요. 지가지 복지센세와 소위 마츠리 스티비토로 다면이 도리나시뇨르시 카레오 다스케 카레라니 고코로카라 스카에테마시다. 농사일이면 농사일, 밭일이면 밭일, 가축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노사교야 하다케 시고토야 가축은 오세와 쓰는 것도 어떤 이런 에라바즈니 내신이 다스케 카레라진 스카에마시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에스로이나 복시센세의 것도 밑에 저 마치는 히토비토와 고코로 다네마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장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소시테 아루히 소노 손초사노 이에니 가지가 오키마시다. 마침 길을 지나 집을 돌아가던 목사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이에 가을이 미친이 있다 복시센세가 저로 가지가 오키다고 또니 기득기마시다. 그리고 그 마을 회장에게 알려주었고 마을 회장의 가족들이 무사히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가지는 것도 소노 손주상이 지라세때 소노 손주상의 가족그가 가지가라 신앙스러운 것도 되기마시다. 마을 회장은 큰 피해를 입을 뻔한 그 위기에서 구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의 오기를 가진 여태 오거나 시가요 고물이요나 도쿠로데 뭐 소유 복시센세니 다스키라레떼 토테모 고코로코 고코로카라 감도 아노 시다네스. 그리고 또 너무나 죄송해했습니다. 소치테 복시센세니 다시테 모시아키나이 또 오모이가 아리마시다. 그 이후로 마을 회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노 시카라 소노 마치노 손초상과 간전히 가와리마시다.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를 전적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복시센세의 복가이요 뭐 전면적인 사포도 수리원이 나리마시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했어요. 교회가에서 하다라키나라 뭐 세계적인이 다스키마시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추운 겨울날 신방을 가실 때면 따뜻하게 모시기 위해서 미리 차에 난방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후유 3월 후에는 복지선생의 가라다가 뜨다마르요니 군원을 낳거니 담보 쓰겠대 복지선생의 맞대 있다리 모시마시다. 또 눈이 와서 이만큼 쌓이거나 하면 자기 집보다 목사님 댁을 먼저 치우려고 앞서 나가서
그 앞길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또 오키는 유키가 후때 스모데기더라 치부는 이에요 유키 가타츠키스 마연이 복시센서도 그런 이때 저는 유키요 가타츠키타 하겠다리시마시다. 그리고 밭에 수확을 거두면 목사님께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소치대 하다키카라 했다 시각구 모노와 뭐 복시센서도 그런 이때 소래요 사사겠다리시마시다. 목사님보다도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섬겼대요. 복지전세요리모 도시오이 때리노니 복지전세나 이구도꾸로니 쓰이뜨끼나가라 소바데 스카이트 있단데스. 또 목사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신방을 하실 때면은 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복지전세가 맞지는 아찌라도꾸로니 가테호몽 이구도꾸냐 구르마니 노세떼 이시오니 도우코시다소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리미나상, 우리 모두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신복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와타샤치와 주직 나를 예의삼아노 고코로노 슈우멘이 나르고토 내가이마스.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신복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고토 리오치오 그다사리 미치비쿠 소노 예의삼아노 고코로노 슈우멘이 나리마시오.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종에게 신복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슈노미츠가 아유메르요니 미츠비사사로 시는 슈베니모 고코로노 슈베니 다리마쇼. 오직 우리 모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타시타치와 신나시대 유다네 것도노 덱지루 소노요나 신이츠나 슈베니 나르고토 슈노미나니요테 시크크시마스. 요테 시크